오케이. 자, 하우는 어떤이나 어떻게인데요? 하우는 어떤, 어떻게, 이런 질문일 때 쓰는 거고요. 넌 누구를 사랑하니? 그렇지. 그렇죠. 뭐라고요?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누구를 사랑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하나인 누구라는 뜻의 who를 쓰고요. 그다음에 you love 누가 나를 do you love 누가니 하다시 love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네요. 마이는 나의 라는 뜻인데요. 나의 사랑한다가 아니고 나는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요. 마이 패밀리. 오케이. 그래서 러브의 뜻이 뭐예요? 사랑한다. 지금 해리가 말한 I am love my family란 문장은 잘못된 문장인데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오케이. Love의 뜻을 분명히 해리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다라고 했죠. 그쵸. 그렇다면 이게 다음. 이게 무슨 시란 얘기고? 하다시란 얘기고, 누가 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동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아무 때나 비동사 넣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그렇죠. I love. 누가 다는 I love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am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하다시예요. Love my famil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중인가요? 인데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문장에서 누가 다는 뭐예요? 누가 그 구름들이 뭐 한다? 움직이는 중이다가 누가 다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오케이. 기억이 영안 나나 봐요. 해리가 준비가 아직 덜 됐네요. 준비가 되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